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요한입니다. 네, 오늘 라이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this is John, and welcome to my channel, John's Live Drawing Talk. And let's start this live drawing. 자, 일단 모니터를 켜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또 어떤 하루가 되셨습니까? 저는 오늘 정말 너무 더워서, 아, 이렇게 더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덥더라고요. 괜찮으셨어요? 저 진짜 완전히 화산 같은 그런 더위를 경험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우선, 참, 이 더위가 빨리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보는 게, 이렇게. 네, 요, 어제 그렸던 화산이고요. 아들은 이 리퀘스트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This is my son's request. This is the first time to draw volcano eruption. And my son quite satisfied about this result. So it was successful. 자, 오늘 그림도 그리기 전에 마스킹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살짝 조정하고요. 마스킹은 가위로 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잠깐만요. 마스킹을 뗐다가 잘못 붙여가지고. 네, 오늘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 진짜 더웠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매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스킹을 해줄 때는 뭐 특별히 룰이 있는 건 아닌데, 그 두께를 좀 최대한 뭐 균등하게 해주는 게 당연히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안 새어나가도록 좀잘 눌러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제 굉장히 얕게 살짝 이렇게 전체 프레임을 잡을 때는 뭐 살짝 해주시더라도 실제 드로잉이 들어가기 전에는 좀 한번 강하게. 어제도 약간은 삐져나왔다기보다는 스며들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런 걸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지현님, 인스타에서 지현님 그림 보면은 너무 잘 그리시던데요? 펜도, 그니까, 정말 깔끔하게 잘 쓰세요. 그게 진짜 중요한데, 그리고 라인을 또 길게 잘 쓰시는 편이셔서, 진짜, 잘 그리시는, 잠깐만요, 이거 초점이 또왜 이래? 초점이 떨리죠? 이렇게 떨릴 때가 있더라고요. 마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점이 떨릴 때가 상당히 조금 불안할 수 있는데 일단 손을 대고 있으면 괜찮은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그렸던 것과는 조금 반대되는 지역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아, 어제 너무 더웠거든요. 그리면서 자. 하필 또 제일 더운 화산을 그려달라고 해가지고 아, 여기까지 나오네요. 라인을 이렇게 살짝씩 끊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 두 분은 한 분은 라인을 잘 쓰시고 한 분은 수채화를 잘하세요. 지금 마녀님은 수채화를 또 엄청 잘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진짜 또 기분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방송을 그리시던 방송을 보시던 분들이 이제 조금씩 자신이 강점이 어떤 부분인지를 알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누려가고 그런 모습을 볼때 되게 기분이 좋아요. 꽃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자연을 그릴 때는 약간 이렇게 유기적인 그런 모양으로 그려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인별 아이디 공유란 뭐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대비 시원한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뭔가 이제 펜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리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원하는 만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컨트롤은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아직은 조금 더 그려봐야 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I really like Shari Blokhov. She's a greatest urban sketcher and also instructor. She's really good at pen drawing and watercolor. Pen and wash is, I think, her very unique style. I want to meet her someday. She works in Montreal, and her teach. I heard some very unique word about drawing from her, and I think it's very important. She said, draw with pen and also with brush. 네, 샤리 블로코프라는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몬트리올 출신에 지금도 몬트리올에 계시는 어반 스케쳐이시자 수채화가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는 너무 기억에 남아요. 수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지금 어반화로 3000도 나왔어요. 네. 어반 지금 시간에
멋진 야경 드로잉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샤리 블루코프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펜으로도 다 그리지 말고 이제 수채로도 다 뭐 꼭 그리는 게 아닌 그런 이제 제가 이제 가장 고민했었던 펜과 수채 조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펜으로도 그리고 붓으로도 그린다. 아 근데 그게 확 다가오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리고 그런 말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런 말들 좀 이제 좋은 화가분들이 얘기하셨던 부분들 혹은 책이 있으시면은 스크랩을 해 놓으시거나 아니면 그런 구매된 책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예전에 도저히 이게 뭔 소리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해하는 어떤 단계로 왔다는 거죠. 예전에는 아무리 들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던 거고. 그래서 한 번씩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의 책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은 이제 또 명언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림에 대해서. 그래서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건 도저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런 부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잘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이 소리였어? 라고 이렇게 좀확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또 되게 짜릿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데는 짜릿한 요소들이 참 많아요. 그렇다고 항상 또 즐거운 건 아니기도 하고. 근데 뭐또 항상 즐거우면 또 그것도 나름 매력이 있는 건 아니겠죠.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림에도. 오늘 저한테 이제 코멘트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 부분, 질문해 주신 부분이 또 저도 고민했었던 부분이라서 조금 나누어 보고 싶은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모작을 하거나 이제 뭐 그림 좋아하는 화가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그림을 보고 그걸 이제 그대로 그려본다든지 따라 그려본다든지 하면은 그릴 수 있겠대요. 근데 실제 사진을 보고 그리거나 그러면은 이게 감이 좀안 오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사진을 보고도 그거를 본인의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겠는지 이제 질문을 해보셨어요. 근데 그 질문은 당연히 언젠가는 할수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면은 저도 했던 질문이고요. 꼭한 번씩은 해봐야 되는 질문이에요. 모작이 아니라 우리 그림을 그릴 때그 그림은 오히려 모작을 할 때보다도 퀄리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들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미 그림 그리시는 분들의 그림은요. 이미 그게 사진이 됐건 어떤 레퍼런스 실물이 됐건 레퍼런스를 보고 이제 본인의 해석이 담겼어요. 아, 나 이렇게 그릴 거야라는 계획도 담겨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는 거죠. 벌써
이미 녹였단 말입니다. 그 분에 맞게끔 소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실 혹은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트랜스퍼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트랜스퍼라기보다는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해야겠네요. 번역을 한 거죠. 그림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려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애초에 모작을 하지 말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작을 하면은 그게 어떤 스타일을 이제 연습을 하는 정도는 좋은데, 계속 그렇게 했을 때 자기 그림에 대한 감각을 잃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일 거예요. 근데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작을 너무 저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두 번 해보는 건 괜찮아요. 본인이 원하는 느낌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러한 한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또 깨달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계속 모작을 하시는 게 아니고 본인의 그림들을 직접 그려보는 거죠. 근데 그 굳이 거창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실 수 있는 선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뭐 만년필이건 필통이건 그런 것부터 그리셔도 됩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뭐 어떤 뭐 자동차 좋아하시면 자동차부터 그리셔도 돼요. 풍경 좋아하면 풍경, 인물 좋아하시면 인물 그리시면 되죠. 단 좀 어느 정도는 그 본인이 그리시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배가 하나 있어요. 스케치는 이런 데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저는 여기서 펜으로 그리고 싶은 부분은 요 정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펜은 어둡기를 어느 정도 나타낼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의 방향성을 좀 표현하려고 했고요. 아, 주연님 그림 잘 그리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빨강님도 잘 그리신다는 거? 근데 그거 아세요? 수사님도 잘 그리시더라고. 아, 마녀님도 그런 부분이 있으시군요. 아, 그래서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그리기 어려운 것 있죠. 어려운 것을 도전하느냐, 혹은 그리기 쉬운 부분을 도전하느냐. 비율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려운 부분을 도전하는 거 당연히 있으면 좋죠. 근데 그거는 일주일에 만약에 그림을 두세 장을 그린다, 적어도 이 정도는 많이 그리는 걸 수도 있는데, 일주일에 적어도 그림을 두세 장을 그리시는 분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런 어려운 도전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리실 수 있는 거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리실 수 있는 거에서 조금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를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뭘 그리는지도 알겠고, 그리고 그것을 그려냈다는 것이 즐거워질 수 있어요. 이런 붓 하나도 되고요, 나이프 하나도 됩니다. 본인이 그리고 싶은 것,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근데 그 본인이 그리고 싶은 게 너무 이제 레벨이 높은 걸 그리기를 원해요. 막 이렇게 엄청난 뭐 군중들이 있는 대도시에 막 그런 도시 드로잉은 저도 지금 엄청 힘들어서 아직 원하는 만큼 손을 못 대고 있는 영역인데 만약에 그런 영역을 손을 대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바로 도시를 그리시는 게 아니라 도시의 일부분을 크롭해서 그리세요. 도시에 있는 한 건물에 있는 현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만 그래도 굉장히 멋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조금씩 이제 확장해 가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이런 풍경을 그리고 싶다. 근데 뭐부터 그려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나무 하나를 그리시든지 아니면은 하늘을 그리시든지 그래서 점차 그림의 범위를 넓혀 가세요. 맨 처음에는 요런 거 하나 여기 하나를 그렸다가 점점 확대해서 풀샷을 그리는 거죠. 근데 애초에 막 본인에게 정말 즐거움이 되기보다는 부담 천지가 되는 그림을 막 연습한다고 엄청 큰 종이에 막 펼쳐서 그리셨다. 그러면 그 그림이 빨리 끝나지도 않을 거네요. 한 달, 두 달 막 이젤에 그런 그림이 배치된 상태가 되시면은 그릴 마음이 없어질 거야, 아마. 그러면서 이제, 그림은 나는 아닌가 봐. 난 그림을 그릴 체력이 없어.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본인이 무리해서 설정을 한 건데, 막 자기 잘못이냐 파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스탠 밀러라는 학과분이 계신데, 조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탠 밀러라는 그 화가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그림 수업의 첫 안녕하세요 주니어. 아이고 고생 많았어요. 몇 분째 끝나요? 많이 남았죠? 아직 시작한 지 몇 분 됐어요? 지금 시작한 지 20분? 원래 보통 시간으로 원래 시간으로 하면은 지금 40분 좀 넘게 그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30분만 했겠네. 어제는 원래 한 시간 했잖아. 한 시간 그래요. 아직은 좀 그려야 돼 어쨌든.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조금 이제 퀄러티를 본인이 가능한 선에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배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해줄지 좀 고민이네요. 이쪽이다. 근데 이제 그런 어려움을 즐기시는 분들은 즐기셔도 됩니다. 당연히 나는 어려운 그림이 좋아. 물론 그리실 수 있죠. 그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도전을 즐기시는 분들은 뭐 즐기시면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것이 괴로움이 되실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을 즐겁게 그리고자 시작을 했는데 왜 괴롭게 막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바다도 간단한 터치만으로 그리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바다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저는 그릴 때 내가 가보고 싶은 바다를 그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데 지워버렸네요. 어쩔 수 없어요. 없는 걸로 말하다가 배를 지워버렸어. 어쩔 수 없습니다. 미안하다 배야. 침몰을 시켜버렸네. 아, 스테밀러님 얘기하고 있었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어디였는지 몰라서 까먹었어요. 아들이 들어와서 막 얘기하다가. 그 스테밀러님이 무슨 얘기 하셨냐면은 이제 자기한테 그림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한번 그거를 이미지를 찾아서 가져와 보라는 얘기를 하신대요, 수업 시간에. 근데 이제 그 가져오시는 그림들을 보면은 알바로 카스타그네, 뭐 아주 그냥 막 내노라는 풍경화들 그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나는 뭐 이 수업 시간을 통해 가지고 혹은 앞으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는 괜찮은데 지금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거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거는 당연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그 단계를 밟기 싫어하면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단계가 필요하겠는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그분은 순차적 단계.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림에 그자도 시작하지 못하신 분은 트레이싱부터 해라. 무슨 지금 드로잉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그냥 무작정 그리겠는가?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시면서 이제 본인의 나름의 이야기를 펼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느 정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려하는 부분을 나는 이것을 그릴 수 없어 라고 저는 여기시면 안 된다고 보고, 그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그리게 될 거야 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신의 그림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저쪽에 섬의 밝은 부분들과 어두운 부분들을 조금 이제 칠해 주시고, 저 너머에 또 섬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그래도 어딘가 이렇게 내려와서 끝나는 섬인데, 이런 섬 그릴 때 참 재밌어요. 뭔가 느낌이. 아, 저는 지금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저도 그냥 즐겨보고 있어요. 와, 이런 데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있죠. 그게 그림을 뭐 잘 그려서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곳에 있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런 느낌을 담아서 그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탠 밀러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는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얘기 드리고 싶어요. 꼭 그려야 되는 거, 그리고 그리고 싶은 것, 그것은 이제 아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글로 거기로 나아가게 됐죠. 근데 그거를 너무 막 자신을 혹사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각 단계들을 좀 즐겨가면서 하시면 좋겠고요. 반드시 그렇게 되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은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정님 위드로도 가입 해주셔서 재밌게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얼마 전에 가입하셨는데 은정님 인스타에 있었던 그림 외에 제가 이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신 거. 아우,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초보자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나는 초보예요. 그런 게 그림을 안 그리시는 분들이 초보예요.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벌써 자기 그림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 과정 안에 있는 거예요. 기술적 차이? 그거보다 전 심각한 게 그림을 그리느냐 안 그리냐인 것 같아요. 그림을 즐기고 있다면, 그리고 물론 거기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그냥 내가 그냥 알아서 그릴 거니까 돈터치 이런 자세면은 뭐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겠다만 아마도 그림 실력에 도움은 안 되겠죠? 근데 그런 것만 아니라면 저는 반드시 잘 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림에 있어서만큼은 금손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이 혹시라도 막 이렇게 그림 잘 그리신다고 얘기를 하시거나 막 금손이 있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은 저는 감사를 표하면서 또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렇게 그리실 수 있다고. 그게 맞기 때문에. 아들이 들어오겠네요. 자, 여기 그림자존들. 자, 이런 색들이 펼쳐져 있고 정말 다양한 색들이 있습니다. 여기 아, 시원한 느낌이었죠. 내가 돌아왔다. 아우, 시원한 느낌으로 와서 냄새가 이상해졌네. 다행이에요. 냄새가 이상해졌어요? 냄새는 이상해졌어요. 에어컨이 항상 좋은 냄새가 나면 좋겠죠. 아무 냄새가 안 나는데 왜 지금 오늘 나요? 글쎄. 저 요런 풍경을 이렇게 보면서 항상 좀 풍경을 그릴 때 특히 힐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고 싶은 이제 풍경들을 좀 그리면서 그리고 사람들 그리는 것보다 보고 싶으면 사람들은 또 이제 꼭 못 그린 게 아닌데 그
그래도 은근히 자기 마음대로 안 나오면은 되게 못 그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스트레스가 사람의 경우가 좀더 심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다가 지인이라도 그려줬는데, 뭐 지인분들은 그림 그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어떤 정성을 통해서 그걸 그려냈는지 그렇게 그닥 관심이 없을 수 있잖아요. 본인을 그렸는데 그냥 못 그렸어 라고 아주 쉽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인 제외. 네. 이거 좀 봐. 이거 좀 봐. I feel very calm when I draw some 다수기. landscape. 오, 진짜 멋지다. 다수기. 좌석이 어떻게 그렇게 많아? When I draw some landscape, I imagine the place which I really want to go. So I want to go this place right now. Yesterday I painted volcano. It was so hot. Now Korea is very hot. So I need more cooler. I need a cooler place. So I'm painting some tropical island now. ]네. 네, 지금 기회에 서로 인스타를 모두 공유해 보십시오. 제 인사는 아시죠? 근데 막 결국은 제 인사를 모르시는 거야. 제 인스타는 유튜브 채널 아트 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그림도 보면서 재밌게 소통하고 그러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인스타를 굳이 해야 되느냐? 뭐 블로그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시죠? 좋아하시는 또 맞으시는 SNS 장르도 좀 다양하신 것 같아요. 페북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제일 원하시는 쪽에서 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이제 인스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이 이점이 될수 있죠. 그리고 이미지 공유에는 특히 좀 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림 그리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이점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예를 들어주고 태그 검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편하기 때문에, 뭐 워터컬러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신다면 정말 다양한 전 세계에서 다양하게 그리시는 분들의 그림들을 볼수 있다. 그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보시면서 아직
이제 본인이 제일 원하는 스타일이 뭔지 모르겠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스타일이 어디에 끌리고 있는지를 좀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많이 보시면서 내가 어디 인물에 더 두근거리는지, 풍경에 더 두근거리는지부터 시작해서 아주 1차원적인 그런 기본 기호를, 예를 들어서 뭐 이상형 월드컵을 하듯이 요거 한 번씩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스타일이 어느 쪽으로 그리고 싶은지가 조금씩 생각이 돼요. 파도가 뭐 이제 부서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긴 한데 꼭 넣어야 될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This sea is very calm and soft. I think it's better if it has some textures. But I think it's okay for today. Yesterday I painted some very energetic scene, so I want to draw some calm today. 자, 바다를 지금 이렇게 그린 부분에서 어떻게 더 들어갈까 부분을 이제 조금 보는데, 어제 너무 파워가 넘치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굳이 좀 오늘도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뭐 몇 가지씩은 해줄 수 있겠죠. 아까 이제 펜은 어느 정도까지 쓰느냐 라는 부분들 보시고, 상당히 너무 안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뭐 그래서 그 부분이 펜이 엄청 부족해 보였다든지 뭐 그러지는 않지 않나요? 좀 뭔가 비어 보이구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은 사인을 할 만한 공간이 없네요. 그럼 사인을 안 하면 되죠 뭐. 진짜 너무 덥죠? 지현님 다시 돌아오셨군요. 지현이 위에 있죠. 위에는 사인을 보통 안 해요. 그럼 가운데. 가운데도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위에도 죄? 어, 위에도 해요. 싸움 없으면 안 돼. 그래? 일단 떼고. 오늘 같은 그림 그리면은 이거는 진짜 막 저를 위한 그림 같기도 해요. 되게 기분이 막 즐거워지는 기분? 이런 바다가 보고 싶으니까 그림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물론 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림이 힐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When I drew this kind of landscape, I feel very calm and peaceful. Feel very good. Yes, I know. Drawing can be some healing to the painter and to the viewer. Before I didn't know. I cannot understand that. But now, little bit, I know. Oh. 요한님 라이브 볼 때마다 수채화하고 싶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와이파이 연결해서 보고 계시는군요. 그대로 해야지. 근데 저 배는 왜 안 그려요? 배가 그렸었거든요? 응. 사라졌어. 왜요? 아빠가 모르고 칠해버렸어. 다시 그리세요. 다시 그릴 수가 없어요. 이 위에 그리면 되죠. 이 위에? 아들 손 이렇게 해봐. 이렇게 손 펴봐요. 아유, 아들과 언제 한번 합동을 하고 잠깐만 물 튀면 안 돼요. 몸에 물 튀었죠. 자 오늘은 여기가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가고 싶네요. 하와이에 있는 어떤 뷰예요. 정확한 포인트가 이제 나와 있지는 않았고 하와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컬러감이 완전 정확하진 않아요. 지금 살짝 그린 뭐 옐로우기가 조금 더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둡기가 좀 더 연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귀여운 손. 귀여운 손. 네 오늘 그림이 어제 파워풀한 이 화산 그림으로 열기를 느끼셨던 분들에게 좀 힘이 됐으면 좋겠네요. 미니어처 선. 선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완성하면 될 것 같아요. 아, There are some movement in the way, but I think it's okay today. I want to feel calm, so it's what I want to feel now. So thank you for watching today's live, and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And if you didn't follow, mental follow, if you didn't subscrib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and click like and alarm bell button. And I will see you in next live.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drawing, please leave comment. Thank you. 네, 오늘 그림은 이렇게 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50분 정도 걸렸죠? 지금 요즘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펜이 당연히 적으면 적을수록 뭔가 속도가 좀 더 올라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수치로 그만큼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림은 뭐 준비부터 지금까지 한 50분 그렸던 그림이네요. 50분에 A4 플러스 정도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은 A5에는 좀 더 그릴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위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라이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재밌게 계속 함께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좋은 밤 되십시오. 라이브 종료하겠습니다.